고재근 씨도 말이죠. 네. 오늘 이 나온 그 이분들의 창법을 많이 좀 연구를 해서 그래서 좀 지적을 좀 하겠다. 제가? 네. 아, 연구를 한 적은 없고요. 네. 기술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 의견을 좀 내겠다 오늘 이 친구들한테 그냥, 좀.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 카메라인가요? 네. 나 일본 카메라인 줄 알았어, 이거. 저희 때가 약간 비주얼 그런 락의 좀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Y2K, 뭐 이브, 그리고 야다 뭐 또 클릭비도 있었고, 클릭비. 되게 많은 그 락 밴드들이 있었는데 한참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소머리 창법이 나온 다음부터 그 죽었어요. 아 소머리가. 예. 그러면서 약간 그 R&B 쪽이나 소울 쪽으로 이제 다 흘러갔거든요. 근데 그 소머리란 말도 사실 그때 당시에 다른 장르하시는 분들이 시세만하냐고 그냥 던진 얘기예요. 그 창법들이 너무 좀 잘 되고 그러니까 그 시초가 사실 마이클 볼튼이거든. 그렇죠. 마이클 볼튼을 따라 하다가 그렇게 간 거다. 그래서 역시 이거 오늘 여기 가수분들이 나오니까 그 마치 모두 다 임진모씨냐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구절절 많이 하네. 그리고 고재근 씨는 이렇게 얼굴이 좀 홍조를 많이 띄고 있네요. 네, 지금 많이 더워요. 벗을까요 이거? 그리고 목공기를 벗으세요. 하시도록 하세요. 아, 그렇게 더워요? 네, 긴장했습니다. 아 긴장했다고? 조금 있으면 가라앉을 거예요. 아, 편안하게 좀 마세요. 나 혼자 조금 이렇게 긴장하고 있으니까 아,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선배 아니에요? 네, 요즘 99년에 데뷔했으니까 제가 몇 년생이죠? 민수 씨가 어떻게 되죠? 나이는 저는 98년 데뷔. 아, 그러니까 비슷하네. 아, 98년 데뷔했어요? 네. 어, 선배님이시구나. 어,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77년생입니다. 7, 형님이세요, 형님. 아, 77년. 아, 제... 어떻게 보면 저기 제일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맨 끝에 앉았네. 미안합니다. 아니, 무슨 순이에요? 미안합니다. 제가 애가 있다 보니까. 아, 미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애가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순간입니다. 예, 그래요, 예. 윤민수 씨. 네네. 신이 내린 오열 보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난을 떤다고 하는데 유난을 왜 떠나요? 뭔 얘기야 그게? 어떤 유난, 어떤 유난을 떠냐? 뭐 관리를 많이 한다는 얘기야. 관리를. 아, 유난. 왜 유난을 떠? 몰라서. 왜 유난을 떠? 주나가 편안하게 하자. 아 유난을 떤다고 돼. 유난 떠는 거야. 왜 오바하고 그러는 거야? 왜 유난을 떠냐 이거야.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사실 공연 있고 이러면. 그럼 잠을 좀 잘 자기 위해서 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냥 자기 전에 이렇게 뭐 반신욕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아로마 오일 같은 거 뿌리고 그다음에 그 눈 따뜻해지는 안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 쓰고 자고 쓰고 자기 전에는 일단 병원 가서 링겔을 맞아요. 그리고 자고 그다음 날 일어나서 마사지 받으러 가고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우나를 가서 사우나 가고 냉탕 온탕 정품에 반복하는 거. 유난 떠시네. 어제 제가 한 행동이랑 패턴이 똑같아요. 제가 어제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이거한테 무슨 뭐 사우나하고 그럴 필요가 뭘. 아니 이게 달 수도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방송이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아, 잡히실 것 같아. 표정 좀 풀어주실래요? 너무 경직돼가지고 무대 올라가기 전 같아. 약간 나가서 올라가기 전 같은 표정이에요.